귀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마녀 여왕이 있다. 이거 내가 죽였지 않아? 지난번에 요거 죽이고 끝냈어요 내가. 뭔가 있지 않았나? 아니 안 잊어먹었는데? 가스포르크 안 끄고 왔나 내가? 도망갈 생각이야? 아, 얼굴 보니까 기억났다. 얼굴 보니까 기억났다. 맞아. 심장은 너희가 가지고 있잖아. 맞아.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거 읽는다고 했지. 인게임 대사. 1분. 저 수컷. 저곳에게서 느껴져. 혹시 네가 말하는 심장이라는 게 세계의 색이니? 마녀 여왕의 심장. 마녀 여왕을 유지하는 근원. 딱 1분이다. 후. 후하하하. 프레이냐. 이놈이고 저놈이고 몸 되찾는 걸 방해하려 드네. 마녀왕 엿먹으라 그래. 저건 내 거야. 내 몸을 만들어 줄 거라고. 아무도 내게서 내 몸을 빼앗아 가지 못해. 쉬. 뱀녀. 끝. 야. 아니 한 방 한 방이 왜 이렇게 세졌냐 얘네. 아니 이전 보스보다 얘가 훨씬 더 세요. 거의 한 톤 버티기가 미묘해. 아까랑 다르다고요? 아까랑 다르다고? 아씨 아까 저 뭐라고 바뀌었나 보자. 아 후련하다. 뭔가 잊은 것 같지 않니 하다가 아 후련하다로 바뀌었네. 괜찮아. 내가 떼먹지 않고 그냥 정정당당히 심장을 바치러 갔어도 어차피 쟤는 뒤통수 때렸을 거야. 똑같아요. 저포도는 심포도일 거야. 이제부터 백설과 과수원이야. 부디 모두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아 얘만 잠옷이 아닙니다. 맞아. 다 지금 제가 얘 호감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 잠옷을 입혔는데 얘만 잠옷이 아니에요.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잠옷이 잠옷 같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직당해야 되는데 잠옷이 잠옷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다 레벨업 하면은 바람눈 20개. 야 이거 뭐냐? 호감도로 올리면 잠옷이라. 그리고 잠옷, 아 잠옷 다음이 수영복이었어. 내가 수영복 하나 얻은 캐릭터 있거든요. 잠옷 다음이 수영복이어가지고 몰라. 이 제작진들이 그 개인적으로 뭐 그런 티어가 있나봐. 잠옷 그 복장의 티어. 1티어가 평상복, 2티어가 잠옷, 3티어가 수영복. 네 그런 식인가봐요. 가만 그럼 수영복보다 높은 티어는 뭐니? 얘 옆에 얘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세상에 완전 뻘짓하고 있었네? 중증의 관증으로 인한 인사불성. 이러면 도대체 누가 영옥이? 그로브 키퍼랑 비슷한 냄새가 난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슬리는데? 무엇보다 날 영옥이라 불렀어. 알고 있나봐. 이거 폰게임인데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폰게임이라고.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돼있죠.
저를 파괴하지 않는 겁니까? 제 감흥장치를 판단하기론 당신은 제게 분노하고 있는데 말이죠. 너에게 화난 게 아니라 너를 부숴버리면 분풀이가 되어버리거든. 그것들로만 해치우면 그걸로 좋게. 다른 것들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고맙다 아카티. 그럼 인형, 이제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줬으면 좋겠군. 과수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일급 기밀입니다. 신원 미상자에게 발설할 수 없습니다. 신원 미상자? 안녕하세요. 하나만 약속해라. 나를 부를 때는 영옥이가 아니라 하카티라고 불러라. 왜냐면은 얘를 영옥이라고 부르던 애한테 그런 일이 있었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실제로 그 사람의 가족을 죽여버리고 그랬었지. 실제 게임에 나왔죠. Z3 구독공 구걸. 네, 있습니다. 그기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 구독 구걸 하면은 진짜 100% 준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감동하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어. 네. 사람들이 모두 손을 놨고 인형들을 데리고 고장났다는 소리네. 내 이름부터가 구걸이니까.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포인트를 쓰고 나한테 사기당했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봐요. 확정구독권이면 내가 10,000포인트로 했겠니?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색 회수. 누군가를 돕다는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단지 세계의 색을 수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는 치울 뿐. 그뿐이죠. 네, 맞아. 그 얘기야. 그냥 구걸하면은 벤인데 포인트를 쓰면은 정당방위다. 그거지, 그거. 맞아.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원래 그거 쓰고 도배하는 아이템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싹둑이가 그걸 잡더라고. 그래서 추가를 못했어요. 어른이 되었구나. 더 칭찬해줘도 좋아. 글로브키퍼 Z3와 동행하게 되었다. 목표가 갱신되었습니다. 아, 나 아직도 고민이야. 생방 당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의 제가 생방 시작하고 1년 가까이를 9시에 쭉 했는데, 고정. 9시로 고정한 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시간을 당겨야 되나? 맘에 당기고 쭉으로 고정?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헷갈리니까. 팬카페에서 공지를 보는 사람들은 안 헷갈리는데, 이게 기본 몸 습관이 9시에 맞춰져 있던 사람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부득이한 사정 없으면. 아! 이쪽이구나. 발원기체 B가 저 구덩이 아래에 있습니다. 구역 전체에 뻗어있는 덩굴도 모두 저곳에서부터 시작됐죠. 안녕하세요. 즉, 이 일대를 덮은 덩굴이 빨아들인 광대한 양의 생명력이 저 구덩이 아래에 고여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세요. 대략 무슨 내용이냐고요? 요약해 주십시오. 이런 애들 잡는 내용이에요. 끝. 그렇죠. 레벨이 제일 중요하죠. RPG는 그게 짱이지. 본인이 뭔가 컨이나 그런 게 구려도 레벨이 높으면은 다 커버돼요. 일단 하나.
근데 그게 속편하거든. 실제로 메이플이나 그런 거 할 때 레벨, 아 물론 스택 공격력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레벨이 짱이거든. 스공도 중요하긴 하지만 포켓몬 골드를 치쿠리타로 했는데 어려움을 못 느꼈대. 이거 아 그래요? 하긴 레벨이 짱인 게 100레벨인데 100레벨 풀타입 포켓몬으로 불타입한테 풀 공격으로 갈리면은 그래도 죽잖아. 레벨이 무조건 높은거야. 감독관의 눈. 알아요. 메이플은 레벨이 다가 아닌거. 나도 메이플 했는데 알지. 스택 공격력이나 그런것도 중요하고. 다 모아야 된다고요? 아래꺼 가면은 끝 아니야? 하나 둘. 피닉스 링을 찾았다. 내 레벨 75. 내 레벨 75. 아 여기 있다 감독관. 그걸 왜 너희가 가지고 있니?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렇게 크게 만든 거야. 내가 쓸 가슴이야. 내가 사랑이야. 여기저기 사방팔방 16방 흩 뿌려주마. 개쉬운데? 개쉬운데 이거? 오히려 아까 그 걔네들이 안녕하세요 감독관을 죽였던 건가요? 사랑은 행복을 야기하는 감정이라 들었습니다만 뭐 지는 행복했겠지.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얀데레라고 그러나? 아니야 근데 얀데레를 이런 거에다가 말하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모니터는 책장용이랑 게임용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 모니터 한 개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제 방송 화면입니다. 저러고 하고 있어요. 모니터 하나가 크지. 거의 뭐라고 하나 완전 그거 같잖아. CCTV 사망실 같잖아. CCTV 사망실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수지 관리실? 바로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채팅 차단 바뀌는 사람들이 꼭 그때 와요. 당신이 꺾은 두 명의 영본대의 기록과 화력을 사무기가 물려받은 셈이니까요. 사무기가 제일 센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버에 익히고 싶은 마음이 컸나봐요. 애들은 그렇지. 나도 애들 때 그랬어요. 죽인다 죽인다 죽인 죽인 죽인다. 잠깐만 나 세이브 했나? 죽인다 죽인 죽인 죽인다. 세이브 안 했던 것 같은데? 몰라. 하기 하기 없어져야 되는데 버프 이거? 아 왜 개쎄거든 이거? 가드했는데? 나 이거 가드했는데 이거? 뭐야? 아 아닌 거야? 5분만 5분만 버티라고? 통제권을 뺏을 수 있다면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 처음부터 저거 살려야 되는데? 리바이브?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 순간 지금 하카티고 싸우는 줄 알았어. 개쫄았어요. 그래서 하카티로 싸운 줄 알고 개쫄았어 나 방금. 아, 근데 나 쟤 거의 레벨 안 올렸거든? 끝난 거 같은데? GG. 또 있나? 혹시? 그때처럼?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면서 막 즐기기도 해라.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이래놓고 또 튀어나오면 나 진짜 울 거야? 기능 정지했습니다. 아, 정지했대! 정지했대! 저거 약간 오발 사고 난 거죠, 저거? 끝난 거야? 네, 복수가. 당신이 끝내기로 결정한다면요? 난 뭔가 다른, 뭔가 막 기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 마을의 복수를 해낸 거잖아. 엄마 아빠의 복수를 해낸 거라고. 언니와 오빠 동생들을 죽인 적을. 하하 하하, 뭔데 왜 하하, 이 웃음 뭐냐. 하하, 나 전혀 즐겁지 않은데. 하하하하하! 미치겠다. 이것도 적잖이 그렇구나. 하카티! 아, 정말! 머리가 아파. 가슴도. 이런 기분 너무 싫어. 이걸 어떻게 풀지? 복수할 대상은 다 죽어버렸는데? 파란개체를 토벌해주세요. 응? 저는 당신을 도와드렸지요. 당신 또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겨울 공격을 지켜야 합니다. 목표 갱신? 감독관의 지팡이는 스위치를 삼아 레버에 끼웠다. 물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려가. 저 보호막에 닿으면. 어 뭐야, 끝났네? 끝났네? 난 침묵의 제템 안 썼어요. 그냥 끝났네. 오! 아! 잔데! 점프킹? 절대 안 걸려. 저렇게 자빠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절대 안 걸려 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약한 고발. 절대 안 걸려 저거. 당신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들이 아니면 발언개체를 토벌하는 일은 요원했겠죠. 제 몸의 통제권을 되찾는 일도. 뭐야? 멈췄어? 그로브 키퍼 0번대 3호기 제로3의 기록과 사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력으로 제 사고와 기록을 이 몸에 덮어 씌웠고. 그러니까 저 역시 당신이 찾던 3호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제트3가 3호기란 뜻이구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근데 뒤통수 친애는 언젠간 앞통수 맞아요. 뒤통수 친애는 언젠간 앞통수 뚫고 맞아요. 안녕하세요. 백설과 과수원은 안정된다고? 겨울 공급은 보호됩니다. 마지막 영웅기를 파괴한 백설과 과수원에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은 소멸된다고? 지는 전투인가? 요런 이벤트로 나온 애들은 Z3이 너무 강해가지고 왜 이렇게 강하지 하면서 도망가는데. 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알겠어. 얼마나 센지 볼게요. 저러고 겁나 약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재미없는데. 전광석화 없냐?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전광석화. 전광석화 없냐? 전광석화 이거?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이거? 어, 너 풀피지. 이거는 지금 버텨야 된다. 아, 끝났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 한대 초맞기 전까지. 그렇지. 한대 초맞기 전까지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 잘도 날 속였겠다. 부술 거야. 부숴버릴 거야. 저를 부수면 당신은 행복해질까요? 그래, 즐거울 거야. 아주 즐거워. 미쳐버릴 거라고. 그게 곤란하단 거예요. 당신은 행복해선 안 되니까요. 하하하하. 도대체 뭔데? 왜 그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내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군요. 어쩌면 당신이 알고 있는 편이 당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겠군요.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요? 저희는 여섯 영웅 중 한 명을 베이스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린 모두 오리지널의 자식인 셈이죠. 문제는 그가 저주받았다는 것. 저주? 네, 마왕과의 격전. 연장. 격전 끝에 자신도 모르게 걸린 저주. 저주라고 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주 걸린 이가 죽은 뒤 이 저주는 역병처럼 퍼져나가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커지고 행복을 나눌수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저주는 처음으로 저주받은 이가 죽을 때 활성화되어 전염된 모든 일을 죽이지요. 그게 행복의 나선. 여섯 영웅을 베이스로 하는 모든 그루브 키퍼에게 심어져 있는 저주입니다. 말도 안 돼! 그루브 키퍼에게 그런 위험한 저주가 내재되어 있다면 왜 전부 폐기하지 않은 거지? 왜 겨울 공공은 계속 너희를 운영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건 아마 여섯 영웅의 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행복에 의해 전염되는 저주라면 아마 그 영웅의 후손도 남아있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로브 키퍼를 폐기하면 겨울 공공은 영웅의 힘을 하나 잃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로브 키퍼는 인형입니다. 인형은 감정을 느끼지 않게 설계되지. 행복하지도 않으니 행복이 전염될 일도 없다는 판단이었나 보군요.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이쯤에서 된 거 아니냐? 더 해야 되나? 영호기는 탈주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행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죠. 이를 통해 행복의 나선이 무조건 발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죽음으로 저주가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저주가 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죠.
겨울 궁극을 보호하기 위해선 잠재적인 위험은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그게 아카티, 우리가 당신의 마을을 파괴한 이유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을 죽인 이유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안해. 가만, 야, 소리 왜 안 나? 어? 잠깐만, 이 씬에서 소리 원래 안 나는 구간이에요? 아, 깜짝이야. 치리스, 얘는 내가 돌봐야 한단 말이야. 그러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니? 아니? 가세요. 나 싫어, 가세요. 그렇. 이게 소리가 없는 구간이 아니라 버그 터진 것 같은데요? 효과부터 안 나는데. 버그 터진 것 같은데? 다시 하려면 보스 두 마리나? 여기서 보스전 더 안 나오면 안 돼. 더 나오면 안 돼. 아, 너무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다. 마치 저작권 걸린 것 같잖아. 진짜 고요하다. 사운드를 채워주시죠. 하지만 그렇네요. 불타버린 당신의 마을을 보며 느낀 것, 우리가 죽인 당신의 가족들을 보면서 느낀 것, 그건 싫다. 그때 전 비로소 제 속에도 감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뭐라는 건데? 저 인형의 말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딴 사람 같은 표정 짓지 말라고!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웃는 얼굴로 나를 보지 마! 제 죽음이 당신께 기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카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복수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준이 뭐니 머리 아파. 지금 너를 부숴도 전혀 후련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이거 하나 알겠어. 우리 마을을 불태웠던 너랑 지금의 너는 다른 것 같아. 내가 죽이고 싶은 인형은 이제 없을지도 몰라. 아, 나 이벤트 겁나기네. 이거 나 잘한 걸까? 내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했다? 저건 내 원수가 아니야. 우리 마을에 불태웠던 건, 가족들을 죽였던 건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잖아. 난 저런 표정을 짓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나 이런 머리 아픈 일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건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 쓰다듬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없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백설과 과수원이 광증의 반현지라고? 소리 있었으면 개쩔었겠다. 소리 있었으면 개쩔었겠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렇게 바뀐 거냐고, 게임이. 이게 청각의 중요성이에요. 뭐야, 이게. 카도카와를 탓해야 되나? 호마이온으로 다시 켜보라고요? 날아가면. 아니다. 아니다. 저게, 왜 그게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여기서 최소화했다가 다시 복구시켰더니 프로그램이 충돌했습니다 하면서 튕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난 나왔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쭈꾸루 내부적으로 아마 그게 있을 거야. 홈 버튼 눌러서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뭐 BGM 재생되게 만드는 그런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칭찬해줄게 라고 합시다. 도배는 나하고. 소리가 있었다면은 확실히 볼만했던 장면이었을 거예요. 코플레. 코플레.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아, 끝났다.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실과 바늘로 봉합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봉합하는 소리가 이상한데? 감독관의 시체. 상반신, 하반신 눈으로 합쳤다. 엑조디아. 드럽네요. 완전 액조리아였네요, 진짜. 아까 열지 못한 문을 열면 된다고요? 뭐였지? 요거였지? 맞아. 끔찍하다. 이래도 됐으면 이 여자 딱히 살릴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서태기 시체 아무거나 가져와서도 됐잖아. 승강탑 팽 승강기. 출입증을 뭐라고요, 여기서? 아, 네, 안녕하세요. 몇 개 정도 있을라나요, 출입증? 퀴에스 가문의 문장을 인식했습니다.
통행을 허가 안 하겠습니다. 허가. 허가. 터졌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고가대로 입구를 통과할 때도 사용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지. 앞으로 귀찮겠구만. 방금 로봇 터진 거 안 보였냐? 마치 네 가문처럼 터져버렸잖아. 방금 봤어요? 문장? 방금 로봇 터진 거 안 보였어? 네 가문처럼 터져버렸다고. 현재 목표가 갱신되었습니다. 네 가문처럼 터져. 뭐야? 다음에는 바닥이 아니라 머리에 꽂힌다고? 뭔데? 진정한 공황은 누구냐? 잘못 말했나? 의심할 여지 없는 올바른 정치관념을 가진 성실한 공국의 시민이로군. 다짜고짜 화살을 날린 건 사과하지. 아 그래? 정치 사상 테스트였구나 이젠. 올바른 정치관념을 가졌다고? 혁명군? 공황을 자처하는 미치광이와 이런 상황에서 폭정을 일으키는 귀족들에게 저항하는 민중의 조직이다. 반란분자의 시체가 한구 늘어날 뿐이죠. 뭐 만약에 잘못 말했으면. 자네와 같은 올바른 정치관념을 가진 시민이 우리를 모르다니. 그 혁명군이 거울성 코앞에 있다는 것, 본격적인 혁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 간부 중 하나가 검푸른 머리 사냥을 당했다. 우리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한 작정을 수행 중이지. 아 그래요? 혁명을 위한 자금을 내놓으라고 가게에 돈을 꼬박꼬박 갈취해 가던 그 양아치들이잖아. 얘들이었어? 혁명의 준비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납세 의무는 민중의 대표적인 의무 아닌가? 방금 말했다시피 혁명군에는 많은 자원, 인재가 필요하다. 그대들이 우리와 뜻이 같다면 합류를 환영하지. 나라를 폭정으로부터 해방하는 일보다 서두를 일이 무엇이 있겠냐만. 일단은 나를 해방하는 일이지. 부탁 하나 만들어주겠나? 동료가 잠들어있는 유리관, 그것을 싣고 있는 궤도차가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보게 된다면 부디 그 위치를 알려줬으면 한다. 그래? 서브캔가? 조심히 탐색하자. 신분증? 6일차로도 근데 안 끝날 것 같아요. 신분증? 제시한다. 어어 터졌다. 낙사주의? 설마! 어! 뭐가 온다! 방지역이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많이 했다. 오늘 진짜 많이 했다. 기억났어. 멍청한 놈. 처음부터 욕먹고 지나가네요. 그림동화 5개. 내 앞에 그림이 있어. 공항 내일을 담은 그림 말이오. 마리오 육사 같다. 그 누가 마리오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계의 색을 찾는 거거든요.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그림을 봐왔지. 그림 속에 공항 내일께서 입으신 옷의 색깔도 전부 기억하고 있지. 나 이거 왜 다 읽고 있지 나 이거? 살펴보니까 다 읽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기사였고. 그럼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소? 공황 전하의 따님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이오. 광황의 한 끼 식사가 됐다는. 이야. 소문대로요. 그 광황의 한 끼 식사가 됐다는. 그분께서 탈출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가히 없으신 분. 나는 차라리 공녀께서 이 나라를 멀리 떠나셨으면 하오. 어린아이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 아니오. 고작 갓난아기일 뿐인데. 어! 야 이거 긴 이벤트 아니었어? 승강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객분들. 저는 방문객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승강탑의 관리인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야? 왕성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검문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일단 왕이 사는 곳이니까 중요한 곳이긴 하다만, 저 이승강탑은 여러분이 겨울성에 입성하실 자격이 있으신지 최종적으로 검문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께서는 이전에 몇 차례 불시 검문을 통해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신 바이겠지만, 몇 번을 더 증명해야 됩니까? 겨울성은 공국의 심장과 같은 곳. 아무리 조심해도 나쁠 건 없겠지요. 그래? 지나치게 수다스러워요. 기분 나쁜 인형이로군요. 부숴버려야죠 이런 건. 이거 언급 안 되나요? 뭐요? 언더테일이요? 따라서 승갑탑 최상층의 최종 검문에 앞서 이렇게 불시 검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더테일? 사실 나는 언더테일 언급에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이는데, 내가 이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서 욕을 먹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신분증 그걸 주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협조적인 방문객뿐. 그럼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있죠? 아, 위조. 위조 걸렸다. 그 10만원 어디다 쓸 건가요? 사용처 밝혀야 됩니까? 끝! 만족스러워. 경애받는 자들 하나하나 잡으셨습니까? 저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85. 아까 그래도 83이었는데 85 됐네요? 저 다 씹었어요. 거의 다 씹었어. 어쩌다가 그냥 기분 좋을 때나 잡았고. 승강기 탑이라 승강기 뿐인가? 너 왜 말 안 걸어지냐? 뭐지?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위험! 아는 사람인가 봐! 사형 집행인. 붉은 구두를 볼 때마다 너에게 선물을 준 자신의 팔을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었을 거라고? 님들,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얘 원래 직업이 뭐였지? 귀족집 딸이었나? 얘 원래 출신이 뭐였죠? 한 3일만 해가지고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아, 맞죠? 예, 카렌. 이미 망한 집안. 예, 맞아요. 아, 그래요? 나 하는 것 때문에 흥미로워가지고 다들 사셨구나. 알베르카르트 5,500원. 여기에 제작자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면 기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유튜브 채팅이 왜 안 올라오냐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입 꾹 닫아. 법정에 서긴 할 거야? 누군가 저를 고발한다면 그리하겠지요. 저는 방송할 때만 하니까요, 이거. 120. 버섯을 조심해라. 아, 얘 밟으면 안 되나? 그러네, 여기도 길이 있네. 이 앞에 요술 램프가 있다. 오른쪽에 저거 뭐야? 그렇죠. 반효로 살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 뭐야, 딸피네요? 딸피로 살아 돌아왔네? 뭐야? 뭐야? 난 부활했다.
부활 찬스. 부활 찬스. 잠깐만. 잠깐만. 이거 패자 부활전이야. 잠깐만. 이놈 어떻게 해. 끝이야? 안 나와 이제? 나이스. 램프의 요정 드디어 봤다. 네가 16번째다. 두 가지도 네 가지도 아닌 소원을 딱 세 가지의 소원? 부자가 되고 싶어, 힘이 강해지고 싶어,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 세 가지의 소원? 다 하면 안 돼? 일단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는 뭐야? 희망한 경험치? 선물용품 4개씩? 아 이 딱 3가지 희망한 경험치라고요? 힘. 오 근데 여기서 세 개 다 달라면 싸운다? 튀어야지? 아 하나로 올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안 했으면은 지긋지긋했겠다 진짜. 치료키트 이렇게 와 보스네? 설마 바로 보스야? 버섯을 안 밟는 이득을 좀 많이 누려야 되는데? 벌써 보스라고? 버섯은 계속 나오죠? 선생님 버섯은 계속 나오죠? 얘 보스 죽이면은 막 버섯이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보스 때려잡았는데 이 특권을 좀 맘대로 좀 누려야 되거든요? 한 2시간이고 1시간이고 내가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얘랑 싸우고 다음 필드 넘어가면은 아예 버섯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요 이 버섯이 필드에 깔린 필드가 계속 나오냐 이 얘기요. 죄질이 무거운 그대에게 화형을 내린다. 마녀라서 사형 집행이라서 끝. 그냥 일반적인 몹이었어. 불쇼 좀 하고 불쇼 좀 하고 그런 몹이었어요. 여자는 도망갔고 그 와중에 아 또? 안녕하세요. 용서 갈게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 음악 있잖아요? 저작권 걸어놨더라. 무료로 음원 풀어놓고 저작권 걸어. 대먹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게임에 맘대로 갖다 쓰라고 음원을 배포했는데 유튜브엔 저작권 걸어놨어요. 아무리 저작권자라지만 대먹지 않은 짓 아니야 이건? 저작권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본인이 어디 어디에 쓰라고 표시해놓고 유튜브 음원에만 싹 저작권 올려놓으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무리 저작권 행사라고 하지만. 이거 실제로 요 음악 있잖아요? 이 음악이 사륙의 천사나 그런 데서 쓰였던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이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저작권 어떻게든 안 걸리려고 막 이 부금 나오는 거 막 편집해서 쳐내고 쳐내고 그랬었어. 예전에. 모르겠다. 근데 제가 소속사가 콜랩이잖아요? 콜랩이 이런 음원 저작권 같은 거 확보를 평소에 좀 하거든. 오늘 엔딩 볼 수 있겠지? 닉게임 저작권? 걸리는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젠 카렌. 이제 아 카렌이 아니다. 그 도망간 여자 있잖아? 사형 집행인? 한 번 더 쫄따구 소환하고 튀면은 뇌절이야. 직접 나와야 돼 이제. 이젠 뇌절이야. 안녕하세요. 우리와 같은 천민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원무국이기도 하지. 예? 욕지기가 올라온다. 이거 내가 예전에 더스크 오브 이터니티 했을 때도 말한 기억이 있는데 욕지기가 올라온다. 입에서 욕이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괜찮은데 욕지기는 그거잖아. 판타지. 앙아앙아앙아. 형식상이지. 우리를 향한 귀족들의 시선은 천민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 따라서 우리는 원무국에 춤을 추는 게 금기시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귀족들의 창단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청해의 원무국을 추는 커플은 아무리 출신 차이가 커도 아무리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인 사이의 청해의 원무곡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에 맞이하는 상태가 춤을 출 수 있는 유일한 곡이지.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퀴에스 가문의 무도회에서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 말이야. 어떤 정신이 간 놈이 이 미치광이 소굴에서 고백할 생각을 하는 거지 싶었어. 모두가 자리를 터준 무도회장 가운데 크릴님이 서 계셨을 때 나는 속으로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 일방적인 짝사랑을 그가 눈치챘을 리 없으니 그가 점찍은 여인이 내가 아님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가 내게 오길 바랬어. 저 역시 그리고 저는 선택받았죠. 저희는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때만큼 보통의 귀족과 담사한 아버님의 괴짜기지를 찬양했답니다. 그 선한 남자가 너같은 악녀에게 물들어가는 꼴을 지켜보며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는 알지 못하겠지. 그가 점점 내가 모르는 색으로 덮여간다는 건 구역질이 나를 맞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그가 너에게 붉은 구두를 선물한 것, 네가 그 붉은 구두를 신고 참수에 임해도 거기에 아무런 재질을 못한 것. 마지막이야. 저 제한시간 있는 거 알죠? 말 더럽게 많네. 사형 집행인 이거 씨.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얘는 지가 진작에 싸웠으면 될 거를 계속 쫄따고 내보내고 쫄따고 내보내고 쫄따고 내보내고 시간 겁나 끌다가 마지막까지 말 엄청 되게 많아. 입 막아버릴게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본인이 싸우니까 똥줄이 타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느님이랑 하느님이랑 눈 마주치고 너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 논해야 되니까 똥줄이 타는 거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거든. 오닉시야. 어, 안 변했네? 뭐야, 끝이야? 아니, 지가 제일 약하네. 채팅이 길 추가다구요? 나 근데 원래 쭈꾸루 할 때 항상 채팅 길게 놓고 했어. 원래 항상. 그러게 겁나 약하네. 중간 쫄따구가 더 셌어. 쫄따구 잡느라 지금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이 게임 8시 반에 8시 반쯤 시작했는데 어? 골든벨이 남아있네? 그러게 말이야. 띠링띠링 골든벨. 지금 사용집행인 이벤트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됐다. 드렸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끝났다. 지금 내 구두 무슨 색? 바보야, 검은색이야. 피가 피에 붉게 물들어 새빨개요 이제. 그래? 어울리니? 네. 저 따위보다 어울리군요. 당신께 마중 오셨나봐요. 슬슬 가자. 성급하다고요? 나 겁나 많이 기다려줬는데? 따당당당. 첩이 기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춤부터 말이에요. 마침 이곳은 무도회장이니까. 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추고 싶어져서 말이죠. 자, 이리로. 그들도 분명 춤을 추고 있을 테니까요. 말 없어? 그럼 말 없어? 그렇다. 아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검을 들기 전까지 저는 춤으로 기분을 내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런 사교행위를 기호하지 않으셨던지라 제 쪽에선 감히 그분께 춤을 신청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바위 같던 그분이 저의 색으로 물들다니 사랑은 이 얼마나 대단한 감정인가요. 너는 일단 내 거야. 여전히 그를 사랑해. 위에 거 고릅시다. 뭐지 이거? 명백히요. 너는 일단 내 거야. 피고 바티스트 같은데? 대사가? 그러나 첩의 몸만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탐인하신다면 이 첩을 귀인의 색으로 채워주십시오. 크릴님의 색이에 당신의 색을. 오 겁나 이거 겁나 화끈거린다 대사 이거. 첩은 주제넘게도 어려울 거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나아가보면 언젠가 사람은 나아가는 동물이지 않은가요? 다행히도 첩에게는 두 다리가 있답니다. 이 두 다리 덕에 나아갈 수도 춤을 출 수도 있죠. 그러니 일단 지금은 춤을 춥시다. 귀인, 당신과 맞잡은 이 손에서부터 당신의 색으로 바꿔나갑시다. 응연자. 첩에게서 부디 다른 남자의 색을 지워주십시오. 이 그리움도 슬픔도 가시고 귀인을 향한 충절만이 남을 때까지. 수출? 호감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끝! 끝! 더 이상 없어!
아, 뭐야? 보물상자! 내 보물상자! 얘가 보스예요? 아니 세상에, 얘가 보스라니. 왕조 본기에 하달하신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고인가? 검푸른 머리카락을 지닌 공항가의 인간은 격리하라. 검푸른 머리카락에 합치된다 판단. 와우, 넌 멋없게 생겼다. 근데 최종 검문 소장 멋이 없게 생겼다. 차라리 그 아까 그 사형 집행인이 파이널 보스였으면 겁나 멋있었을 것 같은데, 검문은 검문 소장이 보스인 건 좀 뜬금없어. 저거 뭐냐? 그러게요. 저거 뭐냐 도대체? 통하겠죠. 여기서 지금까지 독이 안 통했던 적이 없어요. 기괴하죠, 그쵸? 아니 너무 막히고 시간한데? 최종 보스 솔직히 못생겼어요. 멋이 없어. 간지가 박살났다고 하셨는데 저항 정도 최고. 최고 대상의 완전 파괴. 오, 요거야 요거 요거. 그렇지. 아니야 요거요 요거. 아니 왜아 안녕하세요. 근데 이 얼굴 로봇 있잖아요, 이 얼굴 로봇 칩셋을 이 제작진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저거 그거 아니야? 공개 리소스 아니에요? 저작권 문제 없는 공개된 리소스 아닌가? 나 저 그래픽에 몬스터 디자인 많이 봤거든요? 예, 저 봤어요. 저작권에 문제 없는 리소스를 알고 있는데,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봤거든 저거? 입 다물고 있으려고? 굳이 밝힐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이야. 저하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제? 그런 반응이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야. 키르스테니아 스노우 화이트. 에보니아 스노우 화이트의 따님 아니신가요? 일국의 신하로서 장래의 주인을 몰라뵀다네. 이런 무례가 있겠습니까? 모티브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니까요. 네. 그나저나 크리스티나가 신분이 겁나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이 대사를 안 읽고 넘기느라 못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답니다. 스토리 스포하는 건 에반데. 세계의 색. 직장 때려치웠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 직장 관둔지 꽤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랑 직장이랑 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업 유튜버 된지 꽤 됐습니다. 꽤 됐어? 어느 순간부터. 예.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넉넉하진 않아도 살만은 하더라고요. 막 넉넉한 건 아닌데 살만은 하더라고. 이게 마지막이죠?
폭탄 조심. 그 방송 보다가 음소거를 하고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막을 달기 시작을 했는데. 왜 목 잘려있냐고요? 몬스터한테 죽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 방송 슈마메요. 근데 슈마메인데 맵 메이킹 할 겁니다. 맵 메이킹. 뭔지 아시죠? 맵 만드는 거요. 맵 만들고 내일은 등록까지 할 거예요. 무조건. 아니 자체 음소거합니다. 아, 이 음악 들으면 좋은데. 아, 네. 그 제가 만들고 있는 자작맵 픽업 아티스트.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이전에 쓰던 닉네임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 이 부분이 사륙의 천사에서 그 데이가 눈물 질질 짤 때 나오는 음악이잖아. 눈물 겁나 질질 짜고 그 누구더라? 신부? 신부한테서 막 꺼이꺼이 통곡하는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빌딩 막 무너지고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감사함도 뭘. 야, 이거 대사 읽기였으면 내가 저거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사지를 찢어줄게. 백발의 소녀. 너무 좀 또 걸렸어. 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예? 아니, 너무 쎄. 아, 몰라요. 난 출혈장 중독이 좋아. 그거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거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후원해가지고 편집으로 해도 안 잘릴 것 같다고? 어쨌든 끝났다. 아, 올가는 이미 예전에 제가 다 버렸어요. 이거 아시잖아. 올가 제가 이미 예전에 버린 거 아시잖아요. 왜 자꾸 올가 찾아요? 올가가 누구야? 님도 올가가 누구예요? 뭐야? 강족이 있다. 아니, 열쇠 어딨어요? 아련실 열쇠 어딨어? 나 그거 찾으러 온 건데. 기다리다 지쳤다고요? 난 열쇠 찾다 지쳤어. 여기 열쇠 주나? 간다. 이곳은 대신의 집무실이 아닌가? 이 방의 주인은 삐쩍 마른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신께서는 공립도서관에 계십니다. 광증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 중이죠. 저는 대신 대리입니다. 대신 대리? 대리 대신이야, 대신 대리야. 대신 대리해줍니다. 대신 대리?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그 남자는? 이름이 대신 대리야. 당신 이제야 기억이 나요. 왕녀 키르스테니아. 어렸을 때 먼발치에서 당신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랑 전혀 달라진 게 없군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안 오고 대신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군요. 왜 돌아오셨죠?
여긴 어머니의 성이다. 내 집이지. 집에 돌아온 데 있어서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내 집이야 여긴. 더는 아니죠. 오히려 당신을 잡아먹으려 드는 괴물의 소굴이라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잡아먹히고 싶어서 오신 겁니까? 당신을 탈출시킨 대신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셈입니까? 대신은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어. 당신을 살린 겁니다. 대신은 광학을 치료하는데 실패했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기 전까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글쎄, 광학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가까운 혈육을 먹을수록 광왕의 광증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력이 증폭되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왕가의 사람들이 희생된 거지? 요점은 안 그래도 상태가 좋지 않은 광왕이 당신을 잡아먹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하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는 없죠. 광왕이 당신을 잡아먹기 전에 처리하도록 하죠. 그래? 잠깐만! 부금 안 나와! 저장했지? 마지막 경고입니다. 게임 거지같이 하지 마라. 광왕은 이길 수 없습니다. 광증만 증폭시켜주는 꼴.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없지? 그렇죠. 100년, 1000년, 광학을 치료하는데 100년, 1000년씩 걸릴 셈인가? 그 사이에 이 나라와 내 백성들은. 그래, 시간이 없거든. 아련실 열쇠. 아, 여기서 주네. 보문 글루스요? 마지막 입세? 죽으러 가니? 파이널? 섭정. 아, 뭐야. 섭정? 왕이 하는 일 대신해주는 거. 그러니까. 왕이 제정신이 아니니 달리 나란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나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지? 제가 하는 일이 이 자리를 따뜻하게 덮이는 일이 전부임을 알고 있답니다. 이 자리가 비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님의 염원에 의해 생긴 건. 신하들이 대부분 도망치거나 요마가 되었으니 뭐라고 싶어도 상관없지? 그치? 역겨워. 소름이 돋는다. 인형 한 채를 만드는데 원형이 되는 인간을 전부 필요로 하진 않죠. 즉석을 쓴다고요? 얘가? 살리는 거는 주인공 스킬밖에 없는데? 근데? 아니, 살리는 아이템이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 게임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오히려 이 게임 진행하는 게 되게 편했을 텐데. 그런 아이템을 못 봐가지고 내가 좀 애먹은 곳이 있었거든. 아버님께 우리는 그저 먹이일 뿐. 아버님께 태어났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을,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누구야?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어우 진짜 끈적끈적했는데 내가 승리했다. 와. 왜 우리가 아버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아시나요? 사랑받고 싶어서. 아. 앉았다 일어섰다 못하잖아요 여기. 시체 밟고 막 탁탁탁탁 하는 거 못하잖아. 필 올까놈도 웃으면서 잡겠다 키키로 빙보. 그러게. 그냥 손가락만 건드리면 그냥 죽잖아. 아 근데 힘들었어. 이런 보스가 몇 명이나 더 있는 거야? 엔딩 봐야 되는데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게 최종 보스면 수고한 건데요. 최종 보스가 아니에요, 그때. 아. 아니 최종 보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뭘 잡으러 가든가 말든가 하지. 지식의 반지. 지식이 늘었다. 신이 대 제부? 어? 플렉스. 팔로우 감사합니다. 플렉스. 아 알아요. 플렉스 플렉스. 돈 안 쓸 거라서. 이 앞 대머리가 있다. 아니 이 앞 대머리가 있다. 아니 굳이 저거를 근데 저렇게 근데 저렇게 굳이 써야 됩니까? 이 앞에 대머리가 있다. 아유 진짜 레알이네. 이거 그 뭐냐 그 엑스맨의 걔 누구지?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애? 에에에 개 생각나는데? 분위기가? 야, 찰스. 이 교수도 싸우나, 혹시? 일단 가시죠. 미래의 마법이 아니었다면 이 공국은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시간을 조절할 마법은 생명력까지 요구하는 난해하면서 위험한 마법. 미러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자 행세를 하려는 건가? 진짜 광하게 가실 생각입니까? 잘못되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어머니의 나라인 이곳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상황이 나를 잡아먹으면 공국은 멸망한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끝. 여기까지 오면서 숱하게 들어온 말이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진심이십니까? 이거 아무래도 진심이신가 보군요. 정말 모르고 있어요. 광왕이 왕자를 차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고 계시군요. 왕연님, 이 나라의 왕자는 평범한 의자가 아닙니다. 그야 왕이 앉는 자리가 평범한 의자인 없겠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공왕, 여러분은 우리 겨울 공국이 왜 공국인지 왕국이 아닌지 의아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왕이 아니라 공왕을 섬기는지. 나도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동화에 보통 왕이나 여왕이라고 하지 공왕이라고 하진 않잖아. 평범하지 않다는 거네. 그러게, 나 지금까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나라의 군주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왕이라 칭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공화국 왕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신하일 따름입니다. 무슨 시답잖은 소리를. 우리 궁극에 왕이 있다는 소리냐? 공왕이 성기는 진짜 주인이? 그럴 리 없다. 궁극의 주인은 공왕이다. 어머님이야. 자, 진정하시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백설가로 사람들에게 선물했는데 착한 심성을 유지하자면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었다? 마왕이 왕이었다고? 그리고 그 백설관은 마왕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마왕이 토벌된 후 스노우 화이트는 이 마법을 왕자와 연결했습니다. 백설관은 그렇게 만들어진 과실, 이런 구조라면 왕가가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 믿으셨지요. 이후로 왕자의 주인은 백설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지요. 좋든 싫든 왕의 영향이 백설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왕자의 주인이 바로 광왕.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수원에서 제트3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광증의 발원지는 과수원. 그 시기는 광왕이 왕좌에 앉은 뒤. 그럴리가. 아니야. 난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어떻게든 나로부터 광왕을 지키고 싶어서. 왕년님, 복수만이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세상의 끝에서 벗어나 백설가에 의지 않아도 될 땅을 찾으십시오. 나보고 도망치려는 거냐? 그게 최선입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야야, 이건 네가 끼어들 타이밍이 아니지 않냐? 어느 부분이 착각이라는 거야? 나 어려운 일이면 모르겠지만 크리스타나가 그 광화? 그 사람한테 가면 위험해진다는 거지? 크리스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에도 이쯤 되면 이 나라를 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곳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난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쉬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죠? 가주님께서는 기억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선 광왕이라는 인물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들은 가주의 노예니까. 당신들은 가주님의 노예.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가주님의 기억을 되찾는데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애당초에 선택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애 잊고 있었어. 어차피 죽었잖아 얘들은. 얘들은 이미 죽은 몸이에요. 물러설 곳은 없잖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 노예로 해가지고 살린 마당에. 들어가는 건가? 암호? 거울을 사용해 봄의 정원으로 들어가자. 예. 암호가 걸려있다고요? 암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 백설공주와 일곱 남자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아, 찍으라고요? 주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광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 에보니야. 주관식이라고요? 안 되네 이거.
내 이름이랑 똑같은 걸 치면은 안 되네요. 키르스테니아. 솔직히 주인공 이름이잖아. 주인공 물론 디폴트 이름이지만. 키르스테니아. 코레 2768님 1000원권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얜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모는 네 이름이었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마지막이냐 그럼?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이야? 드디어? 와,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이야, 이거 마지막이야. 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방송 시작하고 4시간. 유튜브에 생존자가 있군요. 아직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생존자, 생존자가 더 있었다니. 생존자 한 명 말고는 없는 줄 알았어. 말이 나와야 히히히. 누나는 왕세녀니까 그런 자리는 나가줘야 한다고. 그리고 미러 선생님도 말했잖아. 이제 누나 손잡고 자는 거 그만해야 돼. 이제 곧 8살이잖아. 그때 아파서 눈이 떠졌어. 아픈데 옆에 누나가 없었어. 미안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누나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거짓말. 또 저번처럼 사라질 거야. 안 사라져. 그리고 난 공황이 될 거거든. 그리고 널 신화로 부려먹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널 안 버릴 거야. 뭐야 방금 그거? 진짜 사람들은 아니었지? 마법적인 현상입니다. 대신이라는 인간이 사용한 시간 마법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나랑 같은 검푸른 머리였어. 남자아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머리가 하얘어. 이곳은 분명 전대 공항과 광학의 비밀기지 같은 곳이라고 했죠? 그럼 방금 그게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에보니아님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그게 광왕. 저 울버가 사람 잡아먹는 미치광이가 된다고? 너 태어났을 때부터 미쳐져 있진 않겠지? 아, 또 온다. 샌돌. 이름이 샌돌이야? 안녕하세요. 1층이 있네. 들들들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층이 많다는 거에 놀라는 겁니까? 층까지 있나요? 별궁에 있는 네 방에 놔뒀고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 알고 보니 100층이다. 진짜 끔찍하다. 지금까지도 노빠꾸로 계속했는데. 한 자리 수 9층이구나.
층마다 보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층마다 보스가 있어 이제. 와.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진짜. 과거 회사. 아니 저도 누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5년 전까지 헤어지기 싫다며 울고불고 하던 애가 말이야. 그래서 내 특별히 거울도 설치해줬는데. 안녕하세요 누님. 그때 울고불고 했던 건 누가 말 대답해도 된다고 했니?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세쿤 가문의 공자라 들었어요. 근이 기사단 소속이었죠?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멋진 분이셨죠. 저 누님. 왕녀님? 에보니아 왕세녀 저? 누나. 잘 모르겠구나. 나는 그를 몇 번 만나본 적도 없어. 나 역시 소녀다. 결혼이란 건 조금 다른 두려우면서도 달짝지근한 연애담의 연장선이길 바랬어. 이런 식으로 계약으로 성사되는 게 아니라. 그 미안. 누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공무에 관해서 누나는 철저하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공무의 연장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분은 노가다를 해가지고 14시간 했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 마음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 불쾌했다면 미안. 실망했니? 어? 내가 누구나한테?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왜? 네가 원하던 완벽한 누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않니? 대화가 오글거린다. 그러게요. 전 노가다를 별로 안 했죠. 그쵸? 강한 척하는 누나가 멋지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누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아니까. 강한 척? 끝났지. 알콩달콩. 무슨 소리니? 방을 왜 빼니? 그야 누나가 결혼하면 내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잖아. 여기는 가족 전역이니까. 내가 결혼하면 네가 내 가족이 아니게 되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내게 남편이 생기면 네가 내 동생이 아니게 되니? 나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건방지구나. 네가 들어오고 싶다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어. 여긴 너와 나의 비밀기지니까. 너와 나의 비밀기지? 여기 공안 전용 별장인데요? 공항이 되는 내가 허락한다잖니. 세쿤이라면 아버님의 예전서. 결혼을 반기지 않으셨던 건가? 뭔가 광학이나 에보니아니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 동생을 휘어잡으려는 쪽이구나. 알고 있어. 우리 언니도 이랬어. 뭐 싫어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이러는 거지.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또 동생 쪽이 좀 더 사리 분배라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광왕이죠. 아직 광증이 심화되지 않은 시절이로군요. 하지만 지금은 검푸른 머리 사냥꾼을 풀어 처녀를 잡아먹는 괴물. 그래. 과거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현실은 광왕이 어머니를 잡아먹었다는 것. 동생이 누나를 잡아먹었다는 거야. 3층. 상자 다 패스. 왜 패스한지는 알죠? 왜 패스했는지는 알거야. 내가 예전에 파밍도 했는데 이젠 파밍도 귀찮아. 보다 빠른 클리어를 위하여. 그렇죠.
비밀의 방. 어. 어? 거길 왜 가? 대신보다 높은 사람이다. 광왕이 될 여자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라. 아, 예, 들어가세요. 결국 엔딩을 못 보셨구나. 내가 최장시간 방송 기록이 7시간 반인가? 그랬는데? 무서워.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에. 임신? 해임이라고 그러니까. 아, 계셨어요? 계셨어요? 유튜브에 그래도 생존자가 몇 명이 있었구나. 나 오늘 솔직히 현황한다고 선언한 거 한 게 사실 청자 수를 연연하지 않고 방송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벌써 근데 애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은 히르스테니아. 그게 얘죠? 크리스티나. 알고 보니 지금 이 주인공 이름이 키르스테니아인 거 아니야? 혹시? 주인공이 이름이 없었거든요. 디폴트 이름이었거든. 그 이름이 없는 게 그 언더테일 마냥. 그렇지. 아래층에서 봤던 거랑 많이 연결되죠, 지금. 심증일 뿐이다. 왜 광왕은 이곳에 들어오는 암호를? 안녕하세요. 가라. 성악거리 소식 들었나? 처녀들이 실종되고 있어. 나와 같은 검푸른 머리의 처녀들이다. 흉흉하네. 어서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어. 치리스님을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인. 이 사건의 원흉이 사람이라 특정하는구나. 샌덜. 내 사랑하는 동생아. 하나만 대답해다오. 뭘? 여기는 우리 둘의 비밀기지야. 우리 둘만의 비밀기지. 너, 이곳에 다른 여자를 들이는 건 아니겠지? 뭔 소리야? 왜? 단순한 질문이잖아. 너와 나의 비밀기지에 다른 사람을 들였느냐고 내가 묻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네가 그렇다면야. 오랜만에 얼굴 봐서 기뻤다 동생아. 야, 그냥 가게? 아까 말했지 않냐? 이 누나는 바쁘다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네 얼굴을 봐서 기뻤어. 너도 그렇지? 당연하지. 굿. 누나, 진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 외에 뭐가 있겠니?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어? 거기서는 네가 범인이냐라고 물어봤어 했던 거잖아. 그래서 검푸른 머리 사냥은 왕자의 앉기 전부터 했던 것인가? 광증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나 보군요. 이상하지 않아? 알고 있던 눈치였어. 광왕도 그걸 느꼈고. 어머니, 도대체 왜?
내꺼. 축복 각인 20개. 축복 각인 저런거 필요하다는게 스킬 업그레이드 그런걸. 아 한개 돌파할때 필요한건데 내가 한개 돌파도 별로 안했거든. 사랑을 담아 속삭여달래. 에보니야 누나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괴물이니까. 내가 이 식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실수를 저지른 거야. 실수가 아니야. 아니 실수야. 이렇게 하면 광증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몰랐어. 더 심해진다는 것도 누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몰랐어. 영향을 줘? 광증? 아니야 샌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광증도 뭣도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갈구하는 것일 뿐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려 서로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연인. 나는 너의 반려고 너는 나의 반려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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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누나는 그렇지 않아. 난 괴물이지만 누나는 아니야.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죽으면 그 또한 좋겠지. 같이 죽자꾸나.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세상 따위 함께 뜨자꾸나. 누나 제발. 나 배고파. 누나한테서 먹고 싶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지. 그래도 한 달 동안 식사 한 끼 안 주고 가둬둔 거 아니니?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날 앞에 두고서 참지 못하는 거. 우리는 서로를 갈구하고 있어. 나는 성욕으로 갈구를 해소했지. 연자. 그럼. 왜 네가 먹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머리칼이 검푸르지. 왜 그럴까. 네가 그랬든 너도 나를 갈구하는 거야. 너를 안았을 때 모든 걸 받아들였을 때 나는 포만감을 느꼈어. 하지만 너는 그 뒤로 쭉 갈구하고 있었던 거야. 가엽게도. 자 하나가 되자.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야. 싫어! 싫어! 광증도 마왕도 공국도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하지. 개미쳤다 진짜. 원래 내가 이 돈에 읽게 하면은 진짜 1분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1분에서 솔직히 시간 추가 연장 해가지고 했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거는 칼같이 1분 지키겠습니다. 노래방처럼 보너스 못 주겠어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를 읽는 게 솔직히 프로 성우 아니면 불가능하지 이런 거. 솔직히 노래방 보너스 마냥 1분에서 추가한 거 님들도 아시잖아요. 연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지만 내려갈 순 없어. 내려가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 저택에서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가자. 끝났다. 영업이 끝났어요. 영업이 끝났어. 아이고 이를 어째. 이 위에 있는 적은 강력합니다. 모든 채비를 맞추고 올라가시는 게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최종 보스란 뜻이죠? 저렇게 얘 막고야? 파이널이야?
광왕. 그러게요, 막보 같아요. 막보에다가 보통 보스가 3파까지 있었으니까 거기에 반경 뭐 있는지 모르고. 당신은 제 아버지인 겁니까? 아빠 맞다. 아니 그러면은 그 연장 3회차 오늘만 이거 5번 정도는 쓴 게. 이거는 남매가 그 내용이 그거잖아. 남매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아래에서 본 게 사실이었습니까? 시간 마법의 부작용이로구나. 그렇지. 무엇을 봤니? 어머니와 당신이요. 당신이 괴물이 되는 모습을요. 어머니가 괴물이 된 모습을요. 그런 심한 말 말거라, 키리스테니아. 그녀는 괴물이 아니란다. 그저 광증 탓에 삶이 망가진 수많은 희생자 중 하나야.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잡아먹고 싶으신 겁니까? 그래, 몹시나. 넌 누나와 닮았으니까. 반면 너는 어떻지? 날 죽이고 싶은 거니? 그런 것 치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구나. 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키르스테니아, 괴물로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황홀해진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누님을 먹었을 때. 누님을 먹었을 때란다. 내가 정말 글러먹은 괴물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저거. 아 진짜. 자꾸 멈추시는데 연장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요마루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있었지만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기에 발악했습니다. 방치된 인형들 또한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도끼에 만들어진 그들은 오염되어 역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먹은 것 제가 알고 있는 그 먹다위미 맞죠? 아니 그런가 봐요. 나 되게 긴가민가 했는데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절 언니라고 부르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해 저를 언니라 부르며 달래던 아이들, 태어나선 안 됐던, 태어나 불행할 뿐인.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진짜 저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당신이 그 옥자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적은 분명 당신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당신이 어머님을 잡아먹었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결국 광증. 그게 당신을, 어머님을, 궁극을 망쳤습니다. 아래에서 당신과 어머님의 과거를 보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분노를 쏟아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걸요. 광왕, 당신을 죽일 겁니다. 죽이고서 왕자를 되찾을 겁니다. 너는 왕가의 아이야. 광증은 너에게도 이어질 거란다. 유전이냐? 예, 광증과의 싸움은 쉬이 끝나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끝내보이겠습니다. 맞서 싸워 없애보이겠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버티는 것도 아니라 쓰러뜨린다는 거구나. 정말 1분이 지나서 다행이야. 오드아이는?
식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식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 아, 미쳐버리겠네. 중독 안 돼? 시우님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버텨라. 이겼다. 돈을 많이 준다? 원래 영원 줘야 정성 아니냐? 돈 많이 준다? 끝내렴, 진짜? 하필이면 이 부금이야, 왜? 쇼 말은 거? 뭐야? 예, 저작권이에요, 저거. 이거를 정비도 없이 또 싸우라고? 정비도 없이 싸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어시키 구질구질하게 보스가 한 번 죽었음 그대로 끝내지. 고약한 고블린이 1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와, 거기서 바로 전투했으면 진짜 나 욕 나올 뻔했다. 와, 나 거기서 진짜 나왔으면 욕 나올 뻔했다, 진심으로. 이쪽이다. 그렇구나. 아, 비밀의 방.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던 그 비밀의 방. 아, 찾았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내 이름 대신에 네 이름이 들어가 있더구나. 너에게 샌더를 뺏겨버려가지고 정말 질투가 난다는 대충 그런 스토리군요.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했대요. 그러니 샌들이 좀 화를 내겠지만 너를 지우도록 하마. 어머니, 뭔 너를 지워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겼구나. 나를 죽인다고요? 에보니야. 독 걸리냐?
당연히 이럴 줄 알았다. 85만. 힘을 모으고 있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치 많이 준다. 아까 왜 안 죽었지? 가스톤 기모 왔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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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가 되어 사라진다. 그저 막연히 기뻤어요. 하지만 우린 단 한 번도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던 거군요. 단 한 번도 가족이지 못했던 거군요. 우리는 평범한 가족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가족일 수 있었다면 당신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이 게임의 찐주인공 얘구나. 사실 이 게임의 찐주인공은 크리스티나야. 이 캐릭터 비운의 베일에 감싸있는 가주가 아니라. 6시간! 이 세카나에서 안 돼. 6시간 걸렸어, 6시간! 와. 개모네요. 저번에 할 때 색 하나 찾아러 간다고 그랬으면 끝도 없었죠? 그래서 스포한다. 나중에 주인공이 나보다 비중이 높다고 진주 뒤통수 친다고. 고약한 고블린이 1000원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공국 어딘가에 색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세계의 색, 지금의 가주님 자아가 과거의 가주님께 침범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여정을 멈춰도 좋겠다 판단이 되신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뭔 얘기야? 일단 여기서 저자. 보라 맞추면 되잖아. 여정을 멈추고 호감도에 따라 엔딩을 볼 수 있다? 근데 여정을 멈추지 않으면 그 색을 하나 얻으러 또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던전으로? 아닌가?
그것은 그것은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계속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아니 계속 한다를 어떻게 골라? 기억을 되찾아라. 백설가를 먹어라. 세계의 색을 받쳐라. 백설가를 먹어라? 어? 오랫동안 과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로지 나의 기억, 그녀와의 추억, 나, 나만이 남는다.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 분명 그는 귀족의 태생이었다. 그녀를 하인으로 들이기로 했다. 썩히기 약간 잠재력 있다 거짓말하며 내 아래에도 가르치겠다 말했다. 처음이었다. 내 지위가 지닌 힘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은 재능이 있었네요? 잔인한 괴롭힘으로서 그녀를 지켜낸 건 내가 아니라 오지랖 넓은 선인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소년이 고립되어 가던 거를 구해줬구나. 영웅이라 불리우던 소년. 그리고 봄이 왔다. 무언가 물을 자격조차 없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니까 얘기가 좀 긴가 봐요. 다른 조각보다. 삶을 얘가 바꿔줬으니까 선물? 그녀는 말에 끝맺지 못하고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 마법의 조예가 있는 나에게 망정 이제 다른 사람이 당했다면 죽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 중에도 다이나 생각했다. 함정에 당한 게 영웅도 그녀도 아닌 나라서. 내가 함정에 걸렸다고?
아. 잠영 중 12시에 종을 울리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그 저택에서 여전히 재투성이인 채로 그대로이지 않을까? 요정님은 저에게 마법사 중에 마법사였어요. 사람에게 새 삶을 선물해주는 마법은 요정님밖에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소녀가 죽었대요. 그러고 우리가 그 죽었던 사람들 노예 계약 맺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부활시킨 거 같은데? 근데 왜 여기 어디야? 장소가 다른데? 도둑들 내 세계의 색을 훔친 이거 뭐야? 죽었어. 안녕하세요. 10원. 이 엔딩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이구나. 다섯 번 이 엔딩 이벤트만 이 엔딩 이벤트만 보는데 30분 걸릴 것 같아. 솔직히요. 모든 것을 되찾아라. 나왔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뒤 배경 봐.
몸이 없어서 그런가 영감이 좋다. 반요르 자동전투. 지금까지의 모험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법 현실편. 리메일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한숨 자도 될 것 같은데 저거 자동 걸어놓고. 아 이제 깰 시간이야 외톨이. 캬악. 넷. 와 네 번을 이 짓을 해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심이에요. 솔직히 지금 이 이벤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번을 이 짓을 해야 된다니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진심으로. 헐 결말 왜 이래요? 그러게요 왜 이럴까요? 왜일까? 머리가 장식은 아니구나. 해피엔딩은 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엔딩이니까. 다른 엔딩은 안 보고 이거만 보고 끝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럴 줄은 몰랐지. 마지막 엔딩을 이렇게 낼 줄은 몰랐죠. 솔직히 전혀 예상 못했어. 이런 식으로 엔딩을 내더라도 보통은 이거 스탯 만땅으로 그냥 하잖아요. 만땅으로 올리잖아. 잘 시간이죠? 솔직히 지금 잘 시간이에요. 새벽 2시 저도 방종할 시간이에요. 운동하면서요? 올가야 가라. 저기 있다. 저 올가. 사실 솔직히 올가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비호감이긴 했어요. 비호감이긴 했어 솔직히. 통하는 게 있나봐. 거짓말쟁이 인간. 거짓말쟁이라 통하는 게 있대.
마지막 이렇게 죽인다고? 당했던 대로 죽이네. 돌.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겁나 웃긴거야. 이 게임 엔딩 빨리 보고 마리오 남는 시간에 마리오 맨 만들겠습니다. 진짜 겁나 웃긴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씨. 거짓말은 항상 유쾌하다. 제 예상을 훨씬 넘었어요. 원래 그렇죠. 카렌이다. 이 존재 잊고 있었다. 하도 안 써가지고 너를 받으러 왔다. 또 싸워? 그러고 한 명 남았다. 아니 흡혈귀 같아 무슨 생긴 거. 35만? 보통은 배송 넣잖아. 죽으면 떠나보낸 그와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너는 지옥에 떨어지겠지. 만에 하나 저승의 네 자리가 그의 옆자리일지도 넌 가지 못한다. 악담이 심하시네. 자동전투가 이미 배속이에요? 아 그니까 제 얘기는 그 뭐냐 그 클래시로얄 리플레이 같은 거 보면은 두 배속 네 배속 막 조절할 수 있는 그 배속 있잖아요. 그거 말한 거예요. 아예 본인이 배속 조절되는 거예요. 자동전투 배속이 있었으면 솔직히 긴장감이 있었어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몰라요? 그거는 해봐야 알죠? 하나 그리고 그 하나는 아이고 사실상 찐 주인공이었죠? 하나
일부 조정했다. 괜찮나?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디로 가? 때가 왔다. 이거 죽여야 된다고? 올. 진보스가 아니라요. 진보스는 이미 죽였어요. 죽이고 지금 진엔딩 보는 중인데 진엔딩 중에 전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죽지 않는 전투? 드랍 더 비트. 리메일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설마 50만? 이러고 해도 어우 죽었어. 내가 네 죽음을 바라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유튜브 알림 이제 오는 거 싫어? 무슨 알림이요? 생방송 알림이 이제 울렸다고? 그래요? 야, 방송 업타임 7시간 47분 35초래. 이야, 제 역대 최장 방송 시간 갈아치웠는데. 제가 어 뭐야 처음이야. 유튜브 채팅 아예 올라오질 않으니까 안 뜨죠.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죠. 여기 처음 부분이잖아. 긴 기다림이었다. 수건을 잃을 수 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살아있네. 그래도 색을 회수하지 않았고 그 싸움은 가주님의 승리를 끝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색을 회수했다면
옵타임 말이 안 된다고요? 나도 말이 안 돼. 캬스타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와,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디귿트 캬스타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밤이라 가지고 샤우팅이나 그런 거 못 해요. 마지막이요? 잘 오셨어요. 마지막 엔딩이에요. 이번에도 오류 뜨면 세뇌된 전라 강나 세리를 아우지로 보내버려야 한다. 예전 시간이야. 아, 이렇게 심리적 관계는 아침까지 이어지고. 이메일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마지막 엔딩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라곤 예상 못했네요.
이 장면이 그거야. 안고수 아니 여기서 진짜 부금이 안 나와버리네 실화냐.
LEGENO. 뭐한다? 버그 레전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부금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건 제작사가 문제가 아니라 직구르툴이 문제임 오해하지 마셈. 카도카와 종간나 체리들 이러니까 사람들 다 유니티로 빼앗기지. 끝인가? 루프구나. 이상 전직 개발자, 현 유튜버 치리스님의 알베도 카르타 플레이 소감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작자를 탓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발 툴 좀 제대로 좀 만들어.